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계정에 옛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옛 비밀번호는 2차 인증을 검증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일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썬더버드 프로그램은 계정의 2차 인증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썬더버드에 2차 인증되어 있는 계정에 다음이나 카카오 메일을 연동한다면 옛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카카오 계정에 옛 비밀번호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은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카카오 계정 관리에 설정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다음 계정에 다음 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계정은 카카오 계정과 통합이 되어 있으므로 모든 계정 관리는 카카오 계정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는 카카오 계정을 사용하게 되며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하라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하지 않았다면 계정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카오 계정 관리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카카오 계정 페이지 접속해서 직접 로그인해도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계정 보안 클릭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항목에 있는 2단계 인증 클릭하겠습니다. 비밀번호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 거치게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2단계 인증 설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옛 비밀번호 항목이 있으며 옛 비밀번호가 0개로 현재 만들어진 옛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옛 비밀번호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옛 비밀번호 만들겠습니다. 옛 이름 입력하겠습니다. 옛 이름은 생성한 옛 비밀번호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생성 클릭합니다. 옛 비밀번호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창 닫아주겠습니다. 썬더버드에 사용하기 위한 옛 비밀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로그인 시옛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옛 비밀번호를 발급만 한 상태이고 사용해 사용 안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옛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썬더버드에 로그인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해 로그인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오늘은 카카오 계정에 옛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